네, 이렇게 중국 증시 폭락에 파장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희남 차관보 주재로 내부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또 중국발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중국 증시 급락이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